당신이 감지하지 못한 그 순간 이미 공격은 시작됐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. 사막을 가로질러 떠오른 미래의 유령. 그 이름은 B-21 레이더. 길이 약 15m, 전폭 27m. 한 번의 비행으로 9000km 이상을 날아 적진 깊숙이 침투해 흔적 없이 임무를 완수한다. 핵탄두, 전밀유도 폭탄,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드론 군단까지 지휘하는 전장의 지휘관. 전작비 투스피릿의 대당 가격은 약 22억 달러. 하지만 B-21은 단 6억 4천만 달러. 더 저렴하게, 더 많이, 더 자주 출격한다. 하지만 진짜 위협은 가격이 아니다. 이 기체가 레이더에 잡히는 크기. 겨우 0.001제곱미터 이하. 골프공보다 작고 벌새보다 작다. 정 레이더에는 공중에 떠있는 벌레 한 마리만큼만 보인다. 기체 전체가 전파 흡수 구조로 설계됐고 표면은 자동으로 스텔스를 유지하며 모든 부위가 탐지 회피 기능을 수행한다. 이 유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출격할 수 있고 전장을 스스로 분석하며 업그레이드까지 감행한다. 엘즈워스 공군기지. 여기서 출격한 이 유령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. 이것은 단지 공격수단이 아니다. 그 존재 자체가 적에게 공포를 심고 도발을 멈추게 만드는 전략적 억지력이다.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장의 마지막 그림자. 이것이 B-21 레이더다.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